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아멘. 우리 영혼의 의사로 오셔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혼의 의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육신을 치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예원의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하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그리스도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9월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년을 코로나로 인해서 지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비대면의 예배와 비대면의 사역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불신자들도 세상 사람들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떤 자신을 돌아보고 또 가정을 돌아보고 사회를 돌아볼 수 있는 또 민낯을 보고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행동이 제한되어 있고 사역이 제한되어 있고 예배가 제한되어 있는 이 코로나 시대를 바라보면서 불신자도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점검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점검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계획이 코로나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정말 한문과 같은 기회가 이 코로나19를 통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복음 가진 분들도 그렇고 또 목사님들도 설교 중에서 보면 드러난 문제, 뭐 민낯이 드러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보니까 이제 그 부교역자 중에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쉬는 기회가 있었는데 평상시는 수년 동안은 사역에 의해서 시간에 의해서 목사라는 것 때문에 바쁘게 다녔는데 마치 두 달을 쉬어보니까 이런 뜻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드러나고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 마음과 생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면서 힘들었다는 것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민낯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숨은 문제가 있고 근데 그러나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기회요, 발판이요, 디딤돌이요,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또 전도자인 우리에게는 영적인 재충전과 또 자신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복음으로 어떤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복음으로 어떤 관점을 볼 것인가라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이 기회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의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고 모세는 미디안에서 40년 생활을 하나님과 직면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뭐 제자들은 40일 감람산이라는 집중의 시간도 있었던 것처럼 저 여러분은 반드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어떤 면에서는 회복의 은혜를, 치유의 은혜를 또 영혼의 의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 정신, 육신을 사실적으로 치유받는 그리고 영적인 재무장이 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더없이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왜 오직 그리스도만인가? 왜 오직 그리스도만인가? 누가복음 7장 23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얼마나 세례 요한이 사역을 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누가복음 7장 23절에 보면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다. 이 말 속에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세례 요한 속에 오직 그리스도만이라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어떤 영적인 축복들을 세례 요한은 잠시 놓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왜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오직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냐?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길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인생의 길이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답이고 진리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처럼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답이 있고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길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붙잡은 것이고 그리스도의 답을 찾는다는 것은 모든 답이 거기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회의적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의 회의적인 질문.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에 보면 3장 1절에 1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또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고 그리고 그의 헌신된 자세가 얼마냐? 낙태 털수를 입고 가죽 허리띠를 띠고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세거든요. 세례 요한은 음식도 메뚜기와 석청으로 먹게 되어지고 세례 요한은 부유한 가정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이 털옷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말은 얼마만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곧게 하는 일에 어떤 영적 자세를 취하고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거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과감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마치 도끼가 나무를 찍듯이 그분이 오면 너희들의 그 회개치 않은 부분들을 찍어내리라 이렇게 할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정도로 세례 요한은 사역에 대해서 그 영적인 자세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했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적인 그리고 흔들리고 의문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의 7장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18절, 7장 18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이 말은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잠깐 일어났던 일들을 세례 요한에게 그 제자들이 알렸어요. 뭐라고 알렸냐면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을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부의 딸이 죽었는데 그 죽은 딸을 살렸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라고 듣고도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을 시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 보니까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에게 다시 질문을 한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말 속에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또 어떤 주석가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한 것이 뭐냐면 심판의 주로 또 나름대로 어떤 예수님이 이럴 것이다, 이런 사역을 할 것이다, 이런 측면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그것이 자기가 맞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감옥 현장에 있었다는 말은 여러분 실제 우리가 문제를 당하면요 다릅니다. 우리가 절망이 오고 또 죽음의 위험이 오고 우리의 질병이 찾아오면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믿음이 100% 딱서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서 있으면 그 문제에 빠질 필요가 없죠. 그것은 사실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러잖아요. 은퇴한 목사님이 그렇게 병 환자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하나님 축복,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입니다. 믿음에 담대히 가지세요. 그리고 괜찮습니다. 이렇게 했던 목사님이 막상 자기가 폐암을 선고를 받고 난 뒤에는 그 병이
남의 일이 아니라 설교 일이 아니라 자기 일상으로 찾아왔다고 해서 아픈 목사가 아픈 환자에게라는 그 이렇게 책도 쓰고 또 요즘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그 김동호 목사님 있잖아요. 이게 뭐냐? 남의 일인 줄 알았더니 자기가 막상 걸려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사역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이 아니고 그리고 자기도 감옥에 실제 들어가니까 문제가 터지니까 그 그리스도가 자기가 알고 있었던 구원자 그리스도가 그 문제에 이길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버티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다름이니까 오실 그이가 누굽니까? 구약에 얘기했던 메시아, 그토록 얘기했던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이 안나라는 이 여선지자가 있는 누가복음 2장 36절 40절에 보면 이 안나는 80년을 넘게 남편하고 7년 살고 남편이 7년 만에 이제 소천하고 나서 과부로 결혼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메시아를 84살 때까지 기다렸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인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소풍을 가거나 또 어떤 휴가를 가거나 어디 갈 때 굉장히 준비하면서 기대를 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명절 때 형들이 형 누나 내려오는데 얼마나 한 달 전부터 들뜨든지 막상 오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기다렸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실 그이가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권세를 이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 떠나도록 죄짓도록 마귀의 자녀되도록 우리 인간을 파멸시켰던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 재앙과 저주를 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속죄하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이 말하는 것처럼 단번에 영원히 끝낸 그 그리스도 그 피를 힘입어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흔들린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처럼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포로될 수밖에 없고 영혼, 정신, 육신의 문제에 포로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누린다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잠시 회의적이고 흔들리고 이 세리완처럼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도 세리완처럼 이렇게 회의적이고 또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그때 정확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 6절에 말했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잖아요. 완벽하잖아요. 이 그리스도만 붙잡는다면 이 그리스도만 믿는다면 이 그리스도를 진짜 실제 체험한다면 이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사실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라 이번에 말씀처럼 터널 안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터널 밖에 있는 것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달라고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만 결론 나고 이 그리스 오직 그리스도만 된다면 사실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걸 놓쳤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하지 실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체험했다.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재앙과 저주가 무너졌다. 그리고 내게 오는 영적 문제를 치유받았다. 넘어섰다. 라고 본질적인 응답을 얘기하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회의적이고 의문적이고 흔들리지 말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백하냐면 이래 됐습니다. 왜?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왜 그러느냐? 보니까 누가복음 7장 23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더라. 그리고 24절에 보면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흔들리지 말아라. 광야에 나갔다는 말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말하고 있거든요. 너 지금까지 뭐 했냐? 나를 한 거 아니냐? 근데 마치 광야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왜 흔들리느냐? 그리고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으면 나를 끝까지 바라보며 승리하는데 왜 순간 그렇게 의문점을 갖고 흔들리냐? 물론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만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삶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거나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아니면 지금 시기를 통해서 우리 개개인의 시간표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 문제는 사실은 세례요한처럼 실족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다른 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단 우리가 그것을 몰랐을 뿐이고 못 누렸을 뿐이고 발견을 못할 뿐이지 그 그리스도는 여전히 구약에는 메시아로 신약에는 그리스도로 지금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데 우리는 실제 그 그리스도 없이 또 믿지 않고 불신앙과 염려와 그런 속에 살았다는 것만 고백만 한다면 여러분 거기서 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족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말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말씀처럼 우리가 믿는 도리인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인생의 근본 문제가 끝났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각인 뿌리를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영혼의 치유자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이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기 때문에 죄와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와 사단으로부터 온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권한과 권세와 신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지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요, 이 신앙생활은 우리가 성경에 관해서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실제 체험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누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회복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아니,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증인을 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그 코로나를 통해서 저의 미션이 발견되는 것 같아요. 다는 아니지만 다는 복음이고 세계복음하고 전도지만 그러나 짧은 의미에서는 어떤 미션이 발견되느냐? 아, 앞으로 더 영적 문제가, 더 정신의 문제가, 더 육신의 문제와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종교생활,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치유되지 않은 모든 부분들이 보여져요. 아, 이 부분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조금만 집중하면, 조금만 말씀 들으면, 조금만 이번 주 강단 말씀, 금주철학 그 서론 부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24시 된다면 되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다락방으로 말하면 24시인데요. 자기는 이제 그 평신도분들이 뭐 상담 올 때, 내가 신학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렇게 오면 100% 신학하지 말라 그런대요. 그 정도 소명이 없으면 하지 말아라 할 정도로 이렇게 강한데, 근데 뭐냐면 소명이란 말은 첫 번째 소명은 우리를 구원의 축복 속에 부르신 소명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소명은 뭐 이제 직분에 대한 어떤 사명에 대한 어떤 소명이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직분에 대한 소명, 목사에 대한 소명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던 것을 집에까지 와서 일을 하진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목사로 사역하던 것이 집에까지 와가지고 막 설교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작년에 한때는 대기업이라 그런 기업들은 직장에서 막 했던 업무들을 카톡으로 뭐 상사가 전화한다든가 막 카톡으로 문자하는 거 금지시키는 거 있잖아요. 분리된 거잖아요. 근데 세 번째 소명이 무슨 말이냐면 이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기독교인들이 세 번째 소명이 안 돼서 문제가 온다. 첫 번째는 구원의 소명이고 직분의 소명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삶 속에서 24시 소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소명을 이 사명을 주셨는데 선교사든 누구든가에 주셨는데 이 소명을 망각하고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우리에게 완전한 이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왜 흔들리고 실족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갈등이 오느냐? 24시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조금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 24시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또 이렇게 하면 치유되어지고 또 서밋에 쓰게 되어지고 문제를 넘어서게 되어지고 재앙과 저주를 이기게 되어지고 뭔가 모르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어지고 이제 뭔가 이렇게 균형 있게 세워지는 거거든요. 사단에 속지 않게 되어지고. 그거 보면서 느끼는 뭐냐면 그 말은 24시 우리의 삶의 소명이 되어진다면 소명자로 살아간다면
예배의 생활이 된다면 반드시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결과가 뭐냐, 영적인, 우리 이번 주 말씀에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반드시 해결되어지게 되어 있고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호란을 통해서 이 세례요한처럼 흔들릴 수 있고 의혹이 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원담 메시지처럼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는 것이 다인 것처럼 그리스도가 다다,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족하고 누린다. 그래서 바울처럼 빌립보서 3장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외에는 배설물이구나 할 정도로 발견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흑암도 결박되어지고 재앙도 저주도 여러분을 넘볼 수가 없고 각인뿌리 체질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덫이될 수 없고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위에 가문 중에 영적 문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치유받을 수 있는 또 미션을 발견할 수 있는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면 정상적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가끔 저는 어떤 생각을 드냐면 내게 어려움이 없었다면 야, 현실에 만족하면서 살겠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려움 당해보면 그 일상이라는 것이 참 행복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평신도분들은 이제 뭐 자녀들과 같이 어울리거나 또 아내와 함께 뭐 시장 가기도 하고 또 뭐 쇼핑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요즘 같은 경우는 대중으로 모이는데 못 가니까 뭐 같이 조용한 데 가서 이렇게 그 산책을 한다든가 그 일상.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이 김포 고천이라 좀 약간 촌이거든요. 참 좋아요. 이렇게 산책하기도 좋고 아파트 주위 돌기도 좋고 그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지. 근데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런 일상이 복음 빠지고 전도 빠지고 24시 빠지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그래 어려움이 있어서 오히려 24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메시지 듣고 기도하고 거기서 미션을 발견하고 영적 문제를 발견해내고 거기서 전도도 중요한 것들을 발견해주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뭔가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이 최고의 축복이구나. 이것이 안 되어진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 일상이 행복한 이 모든 것들이 복음과 전도와 24시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라.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이 오는 문제가 여러분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또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후반기 때에는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후반기 때는 하나님이 전도에 많은 문들을 열어줄 믿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요즘 그런 응답을 받고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도 하고 오늘 어쨌든 간에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다가 그 속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통해서 주시는 응답들을 또 치유들을 체험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께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근본 문제의 치유 그리고 우리 영혼의 또 정신의 마음의 치유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시고 각인뿌리 체질까지 치유케 하셔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제2의 인생을 제2의 사역을 제2의 복음을 향해서 생명을 드릴 만큼 사명제로 세우기 위해서 집중의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